주어동사 수일치를 먼저 챙기자. 주어동사 수일치 챙기고 이게 주어동사 수일치가 맞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두 번째로 뭐다? 동사예요. 동사. 동사의 시제나 아니면은 이게 정동사인지 준동사인지 그리고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의 다 동사에 관련해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만 정확하게 잘 이제 캐치를 하셔도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수 이상은 이제 쉽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제 동사 부분인데, 자, 이 16번 같은 경우도 얘도 동사예요. 뭐가? 일단은 지금 이런 여러 단어가 있다는 거는 얘는 지금 어순에 대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어순이긴 한데 어떠한 어순? 동사구에 대한 어순에 대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동사구에 대한 어순. 자, 그러면 일단 본문 봅시다. 러시아 블랭크 too many international observers 라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적인 observers, 이건 이제 감시원이라는 뜻, 관찰자, 보는 사람들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BCD 보니까 일단 단어에서 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니그마 뭐죠? 이게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나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이해 불가능한 일, 이게 이니그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가 뭐다? 많은 국제적인 어떤 거? 감시원이 있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어떻게 한번 챙기면 될까? 일단은 too many international observers, 이거 자체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그 여기 자체가 이 부분이 뭐가? 동사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동사구에 대해서 어순을 좀 챙겨야 되는데, 살짝 보니까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마 요것 때문에 틀리신 것 같아요. 빈도부사가 있다는 거를 아마 모르셔서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빈도부사는 열심히 외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라고 했죠? 조동사랑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이라고. 그러니까 빈도부사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조비 뒤 일동 앞 이렇게 외웠어요. 조비 뒤 일동 앞. 여기서는 이 스틸이라는 게 빈도부사예요. 어떻게 저게 빈도부사지? 이게 스틸이 전체적으로 라는 빈도부사예요. 그걸 먼저 챙기시면 됩니다. 스틸이 전체적으로. 자, 선생님, 그러면 조동사나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니까 일단 A는 아니네요. 왜? remain 이게 동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있는 거 스틸, 이거 괜찮네요. 또 스틸이 일반 동사 뒤에 있으니까 이거 아니네요. 스틸이 일반 동사 뒤에 있으니까 이거 아니네요. 아, 이거 빈도부사가 스틸이라는 것만 알아도 답은 너무 땡큐하게 쉽게 B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어떤 부분? 이 부분, as a whole. as a whole이 뭐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단어죠. as a whole이. 이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 또 챙겨 주셔야겠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아직도 남아있다. 뭐?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혹은 그냥 뭐 그 스틸만 이제 챙기고 있어도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봐주셨고. 그리고 그 리뷰하실 때는 어떻게? 일단은 이제 빈도부사 이거 다시 정리해 놓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빈도부사 있죠? 뭐 네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frequently, rarely, hardly, scarcely 뭐 이런 것들, 뭐 seldom부터 시작해서 뭐 often 쭉 나와 있는 거, 그거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뭔 소리냐? 이제 수업 중에 진행된 거 그거를 정리하는 거는 기억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 플러스 알파로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먹고.